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구의 학과 개편을 위해 지난해 1억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요. 그런데 경쟁력을 높일 청사진과 전략은커녕 용역 결과는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학교별 교육과정이 천차만별인데도 조사 항목이 획일적이고 그것도 성상고의 경우는 조사 대상 학생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직업계교 제9조와 연구 영역 최종 보고서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도내 9개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과 개편 방향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구 용역비로만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특성화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이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홍식 의원은 용역 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15년 만에 일반고에서 다시 해양 특성화고 대전환을 추진 중인 성산고의 경우 학과 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산 분야 학과 계열의 재학생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특성화고 교사들의 참여 비율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성산고와 한림공고, 제주여상과 한국뷰티고, 서귀포 산업과학고와 중문고, 영주고와 중앙고 등 특성화고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천차만별이지만 똑같은 질문지를 사용해 재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과를 갖고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맞춰져서 용역이 이루어지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만을 가져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예술고와 체육고 등 단일학교 신설과 이전 논의를 위해 별도의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연구 용역 대상은 도내 직업계교 6개교와 특성화반을 운영하는 일반고 3개교 등 9군데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결국 극히 일부 학생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최종 보고서 결과에 반발하는 등 1억 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제작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엉터리 보고서란 지적을 나오면서 특성화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제주 교육당국의 의지에 의구심마저 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